이제 이브 언니 데뷔 케이스처럼 급하게 데뷔를 하러 잡혀가는 차 안에서 현진이를 봤거든요. 그 이제 데뷔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, 하고 너 지금 차 타야 돼 해서 이 차 타면 돼요. 네, 하고 전화를 받는 차 안에서 희진이랑 현진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신나게 하는 차여가지고 끝나고 오는 차 안에여가지고 너가 잠이 들었었나? 자다가 깼었어 그때 내가 타서 그래서 제가 딱 차 탔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딱 탔는데 둘이 있었단 말이야. 근데 둘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. 잠을 너무 못 자고 이렇게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니까 데뷔하신 선배님들이다 예쁜 거예요. 고생인 줄 알지만 내가 아 그래도 희진이 현진이가 아닐까 그래서 한번 인사하려고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. 아니 너무 졸려했어. 나도 알고 있어.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. 그래가지고 그때가 일단 처음 본 거고 계속 촬영장에서 볼 때마다 이렇게 응? 응? 이렇게 해가지고 귀여웠어.